1.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제일 비급한 건 뭐냐면요. 예상했지만. 일단 국무회의에 지가 주지 않는 국무회의에 꼭 한덕수를 꼭 시켜. 한덕수. 꼭 저런 식이었죠. 꼭 한덕수. 네. 우리 송장 총리님을 시켜가지고 그래 거부권 건의했으니까 내가 거부권 제2요구안 제가 할게. 이렇게 거부권 행사 제2요구안이 거부권이에요. 맞아요. 와 오늘 기록 세우고 있죠 지금. 해외에 나갔을 때 세워가지고. 그렇죠. 맨날 저런 식으로. 꼭 불리하고 지가 민망한 것은 한덕수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가 세상에 제일 나빠. 왜 있잖아 좀 불편하고 힘든 거 좀 욕먹을 건 남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윤석열이는 지 마누라 건인데. 그러니까 지 마누라는 뭐 자기가 지방 갔을 때 명태균 만나고 있더란 말이야. 근데 자기 마누라 건인데 그러면 자기가 당당하게 거부권 행사해야죠. 네. 이런 뭐 거부권 행사하고 해외 나가고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이거 김모희 특검법 세 번째 통과됐을 때 뭐 무슨 거부권 요구를 건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부권을 해달라고 요구해. 그 거부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거 하는 척해가지고 형식이라는 거 이상하게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를 검토하겠다. 원래는 28일 목요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거부권 당한 법은 재표결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저거 20년 후에 할 수도 있어. 네. 굳이 말하자면. 근데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시간 좀 벌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서 지금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네. 무죄가 나서. 그런 상황에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적으로 엄청 지지고 벗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쪽에서 한 수를 놓으니까 우리가 서너 수를 더 놨다고 보면 되지. 지금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윤석열이 직접 여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전화를 하고 있대요.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표단속 하는 거죠. 이른바. 그래서 네.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친윤계 의원들을 불러다가 조찬을 했잖아요. 근데 네. 많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40여 명 모였다라고 하니까 그게 똘똘 뭉칠 수 있는 최대의 숫자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에서는 언제든지 균열이 발생하거나 이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40명을 모을 게 아니라 8명을 모아서 위험한 사람들 8명을 모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거기를 좀 달래주는 게 더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김건희 특검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게요. 그 오늘 나온 단독인데 김건희가 취임식 때 초청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명이 문학의 기관장에 올랐다. 맞습니다. 문체부 1차관 자리도 차지했다. 근데 그다음 헤드라인이 더 골 때려요. 김건희 라인 용산 권력 양분 여사목 보고서까지 달라해. 아니 본인이 선출된 권력입니까? 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에 가면은 이게 V1 지시사항인지 V0 지시사항인지를 서로 궁금해하는 분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건희 지시가 더 먹히고, 네. KBS 사장도 박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술친구였는데 네. 김건희 여사 파우치라고 아주 예쁘게 포장해준 지금 박장겸 사장이 신임 사장이 밀어내버리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김건희가 파워가 센 거죠.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 부인이 활동을 안 하면 지지율이 오른답니까? 안 보이니까 지지율이 오릅니다. 차라리 윤석열하고 김건희가요. 아예 뭔가 활동을 안 하면 지지율이 오를 거야. 안 진짜. 보이면. 안 덜 부끄러우니까. 네. 손 대는 것마다 망가뜨리는데요. 네. 네.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사실 지금 지지율이 최근에 뭐 한 1, 2%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그 김건희 씨 안 보이는 게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활동했으면 좋겠어 한편으로는. 활동해서 활개 치고 다니면 또 지지율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집회만 하면은 뭐 이재명 방탄이고 검사들 관련한 뭐 뭐만 하면은 검사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방탄 정권이잖아요. 네, 예. 마누라 방탄 정권. 가족 방탄. 그 언론은 왜 그걸 안 씁니까? 마누라 방탄 정권이라고? 써야죠. 윤석열이 지금 2년 6개월 동안 한겨라고는 지 마누라 지킨 것밖에 더 있어요? 맞습니다. 제2부속실 없애는 것부터가 찜찜했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제2부속실 필요 없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2가 아니거든. 왜 제2부속실이냐. 그러니까. 1이거든. 1인데 이미 내 부속실은 있는데. 아니, 사무실도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민주화된 이후에 자기 가족에 대한 거부권 행사한 건 윤석열이 유일해요. 맞습니다.
아들에 대한 거, 부인에 대한 거, 특검 다 통과시켰잖아요. 네. 해야 된다고 스스로 본인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아, 심지어 그 우리 그렇게 인기 없는 이명박도 본인 당연히. 아들 수사했고요. 네. 네, 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수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보다 무죄는 아마 허탈했을 거예요. 거의 멘붕 왔을 거야. 네. 100% 야, 2연타로 때리면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는 국민의힘에 있다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동훈 가족 게시판 난입 사건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갖고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하겠다. 그런데 저는 저번에도 내표 나왔었잖아요. 반란표가. 네. 네. 그럼 내표만 더 나오면 됩니다. 내표만 더 나오면 되죠. 네. 그래서 단속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단속 중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4명을 간수해야 40명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 이탈표 이 사람들을 달래는 게 중요한데 이탈표를 오히려 지금 궁지로 보는 것 같아요. 어제 친한계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제는 임전부태 정신으로 돌격해서 싸우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뭐 누구는 분당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분당을 각오하고 한번 들이받겠다라고 했는데 아, 진짜 이탈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지난주 집회 때는 이재명 대표가 연설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보니까 아, 매일이 그래. 재판받으러 가는 날 아니면 매일이 민생 관련한 회의를 항상 주도를 해요. 그렇죠. 각종 회의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냥 제가 제일 먼저 쓴 말이거든요. 심리적 대통령. 네. 대선 끝나고 아, 심리적 대통령 이미 우리 마음속 대통령 심리적 대통령 상태 현재 대통령이 너무 못하니까 심리적 대통령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지금 2년 반 지나도록 한 건 하나도 없고 식물 대통령 상태잖아요. 네. 법 하나 통과 못 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윤석열이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같은 식의 어떤 의중을 내비치고 검찰들 좌절시키고 이재명 대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이런 법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가 찬성할 만한 법 자체가 아예 없어요. 네. 방향성이 너무 달라가지고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올린 성과 없이 지금 2년 반 이렇게 지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민주당한테는 동력이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 집회 나가서 가급적이면 재판 앞둔 소위 피고인 입장에서 발언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이 완전 날개를 단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파란색 옷도 웬만하면 입지 마라. 당색 빼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죠.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나는 민주당 당원 아닌데 그러면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렇죠. 깃발도 들고 오지 말자라고 했는데 깃발 안 들고 와가지고 다들 혼났어요. 아 그래요? 너무 혼잡해가지고 깃발이 지역에서 같이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뿔뿔이 막 흩어지고 해가지고 깃발은 다른 깃발을 좀 만들어가지고 오셔야겠더라고요. 자, 11월 30일 토요일 5시입니다. 광화문 북측광장 앞대로.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집회 장소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5시에요. 5시에. 시간이 30분 땡겨졌네요. 네, 네. 예. 겨울이니까 추워서. 자, 일단 여기까지. 네. 윙크님. 가족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것도 위헌 같은데 거기에 여당이 계속 동조하는 건 이거 고발 대상 아닌가요? 우리 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법이 윤석열 관련한 법이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정권 바뀌면. 예를 들어서 법도 대통령이 자기 가족에 대한 거부권 행사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건데 왜 있잖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거부하는 건 범인이라는 소리잖아요. 지가 한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 V 말고 G. 여기까지.